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천국 32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이천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층의 전반적인 환경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어떤 영혼들에게 이 이천층이 영원한 처소로 주어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전에 어떤 분이 천국에 다녀와서 내가 천국에 갔더니 개털 모자를 씌워주더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신학교 때는 이 말씀이 유행이었거든요. 신학교 다닐 적에요. 아니, 천국에 무슨 개털 모자가 있을까요? 천국에는 짐승의 털이나 가죽으로 만든 것은 없습니다.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진짜 짐승의 털이나 가죽으로 만든 것은 없지요. 설령 있다 해도 천국에서 개털 모자를 쓰고 있으면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비유들어 올림픽 단거리 달리기 경주에서 1등으로 들어온 선수에게 금메달 대신 개털 모자를 씌워줬다고 한다면 이는 그 선수를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것이요, 심히도 부끄럽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천국에 갔더니 개털 모자를 씌워줬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그분이 그 당시에 소천한다면 심히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낙원에 가면 면류관이나 다른 어떤 상급도 없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이천층에 들어가는 영혼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이 외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천층에 들어온 영혼들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상급이 아주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천층의 영혼들에게 왜 이처럼 많은 상들을 주시는지 잘 깨달아서 더 좋은 천국을 더욱 힘차게 침례에 들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천층은 어떤 곳일까요? 이 세상에서도 선진국일수록 육적인 생활 환경이 더 좋은 것처럼 이천층은 모든 면에서 일천층보다 훨씬 좋은 곳입니다.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에서 나오는 금빛도 더 정금에 가까운 밝은 빛을 내며 각종 보석으로 만들어진 건물들에서 나오는 빛깔도 더욱 곱고 아름다운 빛을 냅니다. 이뿐 아니라 동물과 식물의 종류도 일천층보다 많아서 낙원과 일천층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 이천층에는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일천층에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동식물이라 해도 이천층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좋아 보이지요. 예를 들어 말이라는 동물 한 가지만 보아도 이 세상에서도 그저 마찰을 끄는 일반 말들이 있는가 하면 뭐 조랑말도 있고 경주용으로 훈련시킨 명마도 있습니다. 이런 명마들은 그 값도 매우 높게 나가며 보여지는 자태도 아주 훌륭합니다. 명마는 뭐 수억, 수십억짜리 있단 말도 들었는데요. 자, 이처럼 2천층의 동물들은 1천층의 동물들보다 체격도 더 좋고 자태도 더 멋있으며 털의 빛깔도 더 영롱하다는 사실입니다. 식물들도 마찬가지죠. 2천층에는 1천층에서 볼 수 없는 진귀한 식물들이 많이 있으며 꽃의 향기도 1천층의 꽃들보다 더 좋고 빛깔도 더 선명합니다. 그 곳곳에 이런 꽃들과 각종 나무로 잘 꾸며진 크고 작은 정원들과 공원들이 있지요. 이런 이천층의 아름다운 전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천층에 들어가는 영혼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낙원에서는 개인에게 상급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개인 소유의 집도 없다 했습니다. 1천층에서는 썩지 않을 면류관이 주어지고 개인의 집도 주어지는데 이 땅의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과 같은 형태로 주어진다 했지요. 그런데 2천층에 들어가는 영혼들에게 주어지는 집은
완전히 독립된 단층의 개인 주택 형태입니다. 이 2000층의 집은 이 땅의 호화로운 대저택이나 별장에 가히 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웅장하죠. 그러니까 큰 것도 그렇고 그 넓이도 이 땅에서처럼 뭐 몇만 평 하면 큰 것으로 알지만 거기 끝도 없는 천국에 하나님이 겨우 몇만 평에다 집 지어주시겠습니까? 아무리 2000층이라고 해도. 정원에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과 멋진 나무들로 화려하게 단장되어 있습니다. 2000층에 들어가는 영혼들에게는 이처럼 크고 아름다운 저택이 주어지는 것은 물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시설을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일 수영장을 원한다면 정금과 각색 보석들로 만들어진 저기 화면에 나옵니다. 물론 저거보다 뭐 수없이 뭐 아름다운 것이지만요. 보석들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수영장이 주어지게 되지요. 골프장을 갖고 싶다면 최상의 잔디로 잘 조성된 드넓은 골프장이 주어질 수도 있고 산책을 좋아한다면 예쁜 꽃들이 만발해 있고 사랑스러운 동물들이 논이는 산책길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화나 공연을 볼 수 있는 극장을 원한다면 집안의 극장이 주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영장과 골프장, 극장과 산책길 등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아하는 단 한 가지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2000층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집에는 각자의 기호와 취향에 따라 집에 있는 부대 시설이 각기 다르겠지요. 이렇게 2000층에서는 각자 소유한 것이 다름으로 서로 서로의 집에 가서 구경도 하고 함께 이용하기도 하면서 즐거움을 나누게 되지요. 만일 골프장만 가진 사람이 수영을 하고 싶다면 수영장이 있는 가까운 집에 가서 마음껏 수영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서로 섬기는 곳이므로 누가 찾아온다고 해도 결코 귀찮아하거나 거절하는 일이 없고 오히려 좋아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방문하는 입장에서도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신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의 집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게 되지요. 여러분 친한 사이끼는 뭐 전화로도 그냥 누구야 언제 만나자 같이 놀자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2000층에 같이 들어가 있는 우리 만민의 성도가 있다면 늘 부르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 집에 와서 수영장 같이 하자라고 하든가 내가 놀러 갈게 라고 하든가. 근데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나오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2000층에 있는 집들에는 문패가 달려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일부 성도들의 집에는 문패 위에 이 땅에서 섬기던 교회의 이름이 함께 새겨져 있는 경우도 있지요. 아름답고 찬란한 광채가 흘러나오는 문패에는 마치 아랍어나 히브리어의 흘림체 같은 천국 글씨로 집 주인의 이름과 교회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계시록이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특별히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 교회의 성도들의 경우이지요. 그래서 2000층의 다른 영혼들이 그것을 보면 이 집 주인은 그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의 성도였구나 하며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00층에 간 영혼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특별한 상급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본문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보면 이 영광의 면류관 앞에 시들지 아니하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는 2000층에 들어간 영혼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의 영광이 시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면 시드는 영광도 있을까요? 네, 이 세상에서 얻는 영광은 세월이 지나면 시들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세상에서 어떤 명목으로든 상장이나 상패를 받아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학생 때 공부를 잘해서 우수상을 받았거나 각종 예체능 대회에서 주는 상을 받았을 수도 있죠. 그러한 상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받았을 때는
무척이나 기쁘고 감동적이며 스스로도 영광스럽게 여겨집니다. 상을 주시는 분이 더 높은 분일수록 그리고 더 명성 있고 큰 단체에서 받는 상일수록 받는 사람의 영광도 더 크게 느껴지지요. 이처럼 상을 받을 때는 기쁘고 영광스럽지만 막상 세월이 흘러서 돌이켜보면 그 모든 영광도 다 헛되다는 것이 됩니다. 명예도 마찬가지고 권세도 마찬가지고. 예, 상장은 하나의 낡은 종이에 불과하고 상패나 메달도 하나의 소품에 불과하게 되죠. 그때의 감격이나 영광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쓸쓸한 기억으로만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를 졸업할 때 상을 두 개나 받았습니다. 총 상이 세 개인데 다 제게 주어질 뻔한 것을 제가 하나는 양보해서 두 개를 받았지요. 그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기뻐하고 좋아하셨지만 저는 상을 받을 때도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좀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었기에 민망할 뿐이었죠. 이게 세 개 중에 하나만, 그런데 두 개가 또 주어지니까 하나만 받았으면, 두 개 다 받으니까 민망하더라고요. 같은 학급 우리 학생들에게도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 무슨 상을 받았는지도 그때 받은 상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서 주어지는 상들은 이처럼 세월이 조금만 흘러도 그 의미가 흐려지지요. 마치 꽃다발에 꽃들이 처음에는 화사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꽃이 시들어서 아름다움을 잃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주어지는 상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그 영광이 영원히 흐려지지 않으며 상 자체에서 발해지는 빛도 항상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2000층에서 주어지는 면류관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이름은 또한 2000층에 들어간 영혼들의 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즉 2000층에 들어간 영혼들은 크든 적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념하시어 2000층에 들어간 영혼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이라 명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2000층에 들어간 영혼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 것일까요? 2000층에 들어가려면 믿음의 3단계에 해당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3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지요. 믿음의 1단계는 성령받아 구원받은 단계요. 믿음의 2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노력하는 단계라 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때로는 말씀을 지키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어겨 육체의 일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들이 곧잘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걸으려고 하면 결국은 혼자 걷게 되는 것처럼 믿음의 2단계에서도 말씀대로 행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면 믿음이 점점 성장합니다. 그래서 차츰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분량이 많아지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되면 바로 믿음의 3단계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 하신 것은 적어도 행함으로는 절대 행하지 않으며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게 되면 바로 믿음의 3단계에 이른 것이지요. 여러분이 온전한 뭐 주일, 온전한 11조, 그 육체일을 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면 믿음의 3단계에 들어갔다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해도 온전한 주일, 온전한 11조 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의 3단계는 절대 아닌 거예요. 믿음의 2단계나 1단계나 2단계 있는 것이지. 자, 믿음의 2단계에서는 말씀대로 행하지 못해 육체의 일을 범할 때도 있지만 믿음의 3단계에 이르면 육체의 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체의 일을 행했다면 내가 아무리 일꾼이라 해도 믿음의 2단계밖에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의 3단계 또는 4단계 있어야 할 뿐이 믿음의 2단계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 옛날에 작은 일에도 혈기를 내던 사람이 이제는 큰 일에도 혈기를 내지 않는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 욕을 잘하던 사람이 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고운 말을 쓰는 사람이 되지요. 그러면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저렇게 변화됐다.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저렇게 착하게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요. 어느 행실이 이처럼 진리의 말씀대로 바뀌면 그 자체가 빛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져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신 대로이죠. 여러분이 착한 행실을 이제 착한 행실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영광이 아니라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더니 저렇게 변화가 됐다. 교회 다니더니 저렇게 선한 사람이 됐다.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며 하나님의 말씀도 빛입니다. 따라서 이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양식 삼으면 삼는 만큼 빛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만큼 빛을 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3단계에서도 마음에 있는 죄와의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기에 때론 충만함을 잃기도 하고 기쁨으로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된 죄악된 행동들 곧 육체의 일은 다시 나오지 않지요. 이것이 믿음 후 3단계 초입에 있는 신앙이고 3단계에서도 60% 이상 되면 또 다릅니다. 즉 믿음의 반석에 섰다 하면 또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그대로 임해 있게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일에도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이제 3단계도 바로 60% 이상 그러니까 믿음의 반석에 섰다면은 이런 신앙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3단계에서는 반석에 섰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다 할지라도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온전히 되려고 하면 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영으로 들어가면 중심에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항상 깨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나온 어떤 주변의 환경이 몰아치고 태풍이 뭐 불어닥치고 어떤 환란이 온다 해도 감사는 떠나지 않아요. 기쁨도 떠나지 않고요. 마음의 기쁨, 감사, 기도는 떠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영으로 온전히 들어간 사람들인 것이지요. 비록 마음에서 죄성은 다 벗지 못했다 해도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인해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믿음의 반석에 섰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죄종이 뭐 된다고 하면 믿음의 반석에 서야 되겠죠. 어제도 어떤 이제 신학생이 와서 또 어떤 죄종이 와서 제가 그런 대화들을 했습니다. 지금 뭘 감당하고 있냐니까 주일학교 선생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감당하고 있다고든가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신학교 4학년 졸업반이면 지금 교사 이제 주교사 사명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못해도 지도교사 아니면 부지도교사라도 해야지. 4학년 졸업반인데 지금 교사 해가지고 어떡하려고 하냐.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죄종을 앞으로도 죄종으로 갈 분들이 있고 죄종은 하늘나라에서도 영광이고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죄종이기 때문에 구별해요. 사명만 감당했으면 큰 축복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죄종 가려고 합니까?
그날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랑하니 영혼을 구원하고 싶고 그래서 최종을 지망하게 되죠.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돼요. 그러면 신학교를 들어갈 때는 이미 내가 세상 건 다 끊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신학교 가는 주의 종이 되려고 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 거 사랑하고 세상 거 미련을 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건 이미 다 끊어버리셔야죠. 그 육체일은 일체 없애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가야죠. 그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래서 저는 전부 끊어버리고 신학교 갔어요. 전부 뭐 세상 거 미련도 없고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 신학교 다니면서 4년 동안에 이제 불같이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동안 들었던 모든 말씀을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을 시켜야 된다 이 말. 완전히 마음에 영으로 무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불같이 기도하면서 소화해서 완전히 무장을 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해야 돼. 이 4년이라는 게 결코 짧은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게 4년 동안 능히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전에 그 아프리카 정명호 목사님은 이번 주에 다 오십니다만 얼마 걸리지 않은 짧은 동안에 저에게 이제 와서 은혜 받고 오니까 그동안 그 80년대 90년대 그 많은 설교를 빨리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설교를 사다 열심히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노트 필그라고 대학 교수이면서 또 기도 하루에 6-7시간씩 기도하면서 대여섯 시간 6-7시간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일에 충성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많은 설교 테이프를 전부 듣고 노트 정리를 딱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영어로 읽었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능력이 되니까 바로 한국에 있는 최종들을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세미나도 하고 가르치고 그러다가 하나님 뜻에 의해서 아프리카를 가게 돼서 오늘날 저렇게 크게 읽고 있는 거예요. 54개국을 대상으로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권능을 베풀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얼마나 내가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최종들의 크린제 제가 말씀했죠. 그리고 이제 신학교 4학년을 졸업하면 3년간 전도사 생활 동안에 완전히 최종으로서의 품위를 갖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언어 행동이든 또 모든 교양도 그렇고 또 최종으로서의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이전에 최종으로서 모든 흠이 없이 완전하게 갖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더 불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능력을 놓고 불같이 능력받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학교 때도 물론 4년 동안 해왔지만 이제 또 전도사 3년 동안에는 권능을 받게 능력을 받게 불같이 기도해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손수건 가지고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생 벌써 이제 전도사라면 믿음의 반석 이상에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으로는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목사가 된다면 영으로는 들어갔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처럼 믿음의 반석에 선 사람들은 설령 아직 온전히 성결되지는 못했다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모로 본이 됩니다. 꼭 믿음의 반석에 서지는 못했다 해도 일단 믿음의 3단계에 이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일은 하지 않으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되지요. 그래서 믿음의 3단계에 이른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며 주 안에서도 사명을 받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봉사의 사명이야 초신자 때부터 자원함으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사명의 분야는 영혼들을 갈무리하는 사명을 의미하지요. 예를 들어 구역장과 기관장 또 그 이상의 사명은 믿음의 3단계에는 이른 사람들이 감당해야지 갈무리하는 영혼들이 본을 받을 수 있고 올바른 영혼 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했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은 천국에서 반드시 상급으로 주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영혼을 전도하여 구원으로 인도하고 그의 믿음이 자라도록 갈무리했을 때의 상급은 참으로 크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육으로도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그 어린아이보다 더 크고 힘있는 사람이라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어린아이를 초등학생에게 돌보라고 맡긴다면 아무래도 불안하지요. 적어도 청소년에 해당하는 초등, 중고등학생에게는 맡겨야 불안하지 않고 20세 이상의 청년들이라면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는 있지요. 이미 아이를 낳아서 길러본 사람에게 맡긴다면 완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태어나면 부모의 그 죄성, 그걸 받고 태어난다고 했죠. 그것을 이제 원죄라고 한다고 했죠. 근데 저번에 어떤 이제 부모님이 아이를 데려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요.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갓난아기 이제 낳았어요. 그 얼마 안 됐는데 그 위에 있는 형이 그 위에 있는 이제 그 아들이 조그만 아들인데 이 아들이 너무너무 시기 질투한다는 거예요. 이 난 아이를 너무너무 시기 질투하고 엄마 품에 있는 것도 못 보고 전물리는 것도 못 보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고민스럽죠. 아기만 따로 이제 놔둘 수도 없는 거. 그러니까 아기 좀 아이 아들이 편안하게 기도해 달라고 기도 요청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렇게 조그만 아기가 이제 그래봐야 한 두 살 되겠는데 그 아기에게. 언제 시기 질투와 그런 미움과 악을 심어준 적이 없는데도 그렇게 타고난다 이 말입니다. 부모의 길을 통해 타고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기를 잉태했을 때요. 항상 선하고 좋은 생각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 대화도 선하고 좋은 말. 다투고 짜증내고 혈기내고 하면 그것이 그대로 아이에게 가는 거예요. 잉태된 아이에게. 선한 말만 하고 선한 것만 보고 나 이렇게 선 속에 아기인 대해서 나야 된다면 그러면 그 아기가 선한 아기가 된다면 그러나 그러지 못 또 하나님을 대적한다든가 아니면 원망한다든가 이런 안 좋은 일 그래서 잉태했을 때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하고 부부간에도 다투지 말아야 하고요. 그러면 아기가 건강에 잘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자라게 되고 또 아름답게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미 아이를 낳아서 길러본 사람에게 맡긴다면 완전히 믿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영혼 관리도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믿음의 2단계에게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어도 중고고생에 해당하는 믿음의 3단계 초입이나 청년에 해당하는 믿음의 반석 이상이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영혼 관리가 될 수가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영혼 관리를 잘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더 좋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영으로 인도했다면 이에 대한 상이 참으로 크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고민이 있죠. 우리 구역장님은 아직 믿음의 반석에 서지 않은 것 같은데요. 믿음의 2단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기관장님도 그렇고요. 이런 분들 있죠. 근데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구역에 사는 분이 아니면 기관에 있는 분이 이미 신앙이 좋아서 뭐 회장이 됐다 부회장이 됐다 또는 지역장이 됐다 조장이 됐다 가지고 자기 구역 내 몇 사람 안 돼서는 지금 구역장감이 없는 거죠. 기관장감도 없고요. 그럴 때는 어찌합니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몇 명 중에서 뽑아야 되니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뽑긴 뽑되 그분 구역장이 되고 기관장이 됐으면 열심히 내가 빨리 믿음의 판석에 서려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 관리를 해야 안심하고 이제 구역장으로서의 사명, 기관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세워지는 경우라 이 말입니다.
자, 자기 자신이 사명을 감당한 자체에 대해서도 상이 주어지지만 내가 인도한 영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에 대한 상도 함께 주어지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 많은 분들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 터인데 저에 주어지는 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럼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도 열심히 가르쳐서 새 예루살렘에 가게 하는데 큰 힘들이 되었으니까 그분의 상도 큰 것이고요. 저는 물론 뭐 많은 전체적으로 보면 수많은 분들 새 예루살렘 인도했을 때니까 그 상은 뭐 말할 것도 없이 크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뭐 새 예루살렘 뭐 천국 불교 이렇게 설명하면 다 믿어지시니까 이것도 복인 겁니다. 그냥 믿어진 게 아니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사표적 권능을 보셨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기사표적 권능을 뭐 몇 가지 빼고는 다 보셨을 겁니다. 해와 달아 멈춰라 하는 거하고 홍해 가르는 요단강 이런 거 여리고서 이 몇 가지 아마 빼고는 아마 대부분 다 보셨을 거예요. 무리의 권능 이건 다음에 보실 거고요. 그 외에 기사표적 그 많은 것들은 여러분 대부분 다 보시고 목격했습니다. 체험한 바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에 나오는 메뚜기 때 메추라기 때 뭐 오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 잠자리 때 뭐 기타 이런 게서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말에 쓴물이 단물이 된 거, 모세가 기도하자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 여기서 천리끼리 천리 밖에서 제가 기도했을 때 바다의 잔물이 단물이 되어서 오늘날 미국의 가장 세계에서 인정받는 곳에 의뢰했을 때 그 물이 세계 최고의 물이라는 것이 판정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물은 여러분에게 치료하는 권능을 불어넣기 때문에 치료하는 물이 또 되었지 않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되는 그 많은 권능들을 보셨고요. 구름이 성경의 그 구름에 대해서도 보셨고요. 동방바사 세 사람의 하나님이 별을 이동시켜 별을 보고 베들레헴을 찾아가도록 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별의 이동도 보셨고요. 하나님 보좌를 두는 무지개를 보는 것 같이 수많은 무지개를 늘 보고 계시고요. 성경에 있는 것들 뭐 큰다 여러분 보셨다 이 말입니다. 기사와 표적과 권능들을 보시고 체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요지 믿음이 자라지 않겠습니까? 영의 세계가 있는 것도 이제 분명히 하신다 이 말입니다. 태풍도 명하니 바로 태풍이 사라진 걸 여러분은 아신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간증이 들어옵니다. 제주도 호텔의 사장님이 장로님이 얼마나 급하시며 저에게 급히 기도 요청을 해왔겠습니까? 호텔이 물이 잠긴다고. 잠기면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죠. 지하실이 물이 잠겨 차올라가면 모든 기계가 고장나게 되고 그 기계실이 다 지하실인데 기도하자 바로 그냥 비가 멎고 바람이 멎고 물이 빠져들어서 지하실에 물이 흐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제주도 대부분이 물에 잠겼는데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 금요차를 그저 금요차를 오셔서 단에서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을 만일 여러분이 인도한 영혼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상이 너무도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관리하는 사명을 가지신 분들은 더욱 자부심을 가지시고 오래 남은 시간에도 더욱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영혼 관리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천층에 들어가는 영혼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이 천층이 어떠한 곳이며 이곳에 들어가는 믿음의 3단계의 신앙과 주어지는 상급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3단계 정도에만 이르러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자기 자신의 부귀 영화에만 있지 않게 됩니다. 나와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로지 삶의 목적이 어찌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까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선하고 진실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빛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면 너무나 기뻐하시므로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게 됩니다. 건강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사업터, 일터에도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말씀이 실제로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온전히 행하심으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나타나며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큰 영광으로 갚아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불러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 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 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 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 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